아따, 오늘은 비가 온뒤 우산 쓰고 이제 저쪽으로 한번 돌고 왔는디라. 아따, 보시오. 용지버섯이 그냥 겁나게 올라오요. 아따, 지금 이제 연장을 안 갖고 가고 오늘 이제 따갖고진 않는디요. 아, 이제 비 오고 그치고 나면 따야 쓰겠어. 아따, 용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일대가 막쫙 커져버렸네, 우미미. 이게 영지가 참 불로 장생초라 해갖고 옛날에 지시 황제가 잡쌌던 그런 건디 평생 죽지 말라고 찾아댕겼단 것이 영지의 것을 불로초라 그래요. 아, 요새 이제 산에 간게 비가 오거나 오는 게 도토리나무나 그런 나무 썩은 데서 저렇게 막 솔차 올라오요. 친구님들도 이제 산에 한번 올라가 보면 도토리나무 썩은 데 한번 잘 찾아보시오. 잘 찾아보면 이제 저걸 딸때 우량지체 뽑아보면 안 돼요. 전지가지로 갖고 하고 딱 잘라갖고 와야 또 내년에 또 나오요. 이렇게 그리 알고. 아따, 저건 또그 시기네. 잔나비 걸상 버섯인데요. 중간에가 있어. 영지가 계속 줄을 이어갖고 나와보네. 아따, 오늘 비 맞고 산에 간 보람 있었구만. 여기도 영지고 저기도 영지고. 보시오, 아따, 이쁘게 해라. 저거 따다가 이제 깨끗이 씻어갖고 쪄야 돼요. 쪄갖고 몰라야 이것이 이제 오래 가지. 그냥 갖다 놔둬보면 썩어보여. 벌목지들이 다 파먹어붙게 깨끗이 씻어갖고 쪄시오. 찍하고 햇빛에 말라보면 10년간도 괜찮아도요. 요것도 또 잔나비 걸상 버섯이 한개 중간에 보이고, 옆에 또 영지가 또 줄줄 저렇게요. 차례대로 쫙쫙 이쁘게도 생겼네. 참말로 이쁜 거 봐서. 일정에는 이제 잔나비 걸상 버섯하고 영지 버섯하고 짜라 이웃으로 사용. 아빠, 영지도 이쁘고 잔나비도 솔직히 이쁘다. 아,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저걸 따갖고 와야지. 아, 저거는 영지는 1년생이라 모르는 사람은 크면 오래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1년 되면 썩어뿌요. 썩어뿐께 무조건 보면 따시오.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몇 년에 또 나요. 한번 따는 데는 자꾸 가보면, 해마다 가보면 이제 거기서 남게 참고를 하고 그러시오. 딸 때는 꼭 전지가이로 프렌즈를 냉겨놓고 잘라야 했어요. 요, 이제, 잔나비 걸상 버섯이 이제, 한창 크고 있어.